윤디자인 그룹에서 타입 디자인 센터의 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폰트를 17년째 만들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부터 오랫동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작업했었던 게알로체라고 로컬과 이제 폰트가 결합한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폰트가 로컬과도 그렇게 만나서 발전할 수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오늘 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몇 달 전에 개발했었던 계양로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혹시 인천 사시는 분 계신가요? 이 계양로가 많이 알것 같은데도 아직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 동인천역 주변에 있는 일대에 있는 아주 뭐 짧은 도로예요. 근데 이 계양로체를 개발하게 된 계기는 사실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관심에서 비롯된 건데요. 제가 작년 봄에 여기 일광정구 라이트하우스라고 계양로에 있는 카페예요. 여기를 우연히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이 카페는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오래된 건물 같죠? 이게 40여 년간 산부인과로 운영이 되던 건물이에요. 40여 년간 산부인과로 운영이 되다가 저는 되게 놀랐던 게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규모가 큰데 여기가 산부인과로 운영이 됐다라는 거는 도대체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길래 이렇게 큰 산부인과가 있었을까? 되게 놀랐었거든요. 요 주변에, 계양로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많이 빠져나가면서 이 지역이 쇠퇴화되고 슬럼화되고 이러면서 이 건물이 40여 년간 산부인과로 사용이 되었지만 10년 정도, 10년 이상 방치가 되었다라고 해요. 아무런 쓰임이 없이 그냥 방치가 되고 있었대. 근데 그거를 일광정구라고 혹시 아시나요? 일광정구는, 예,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있네요. 왜냐하면 일광정구가 되게 오래된 회사거든요. 우리나라 최초로 백열정구 만든 회사예요. 일광정구도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 뭐 포터블 조명도 내고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스노우맨이라고 되게 유명한 조명이 있거든요. 그걸로 유명한 회사인데 일광정구 라이트하우스에서 이 건물의 가치를 알아본 거죠. 그래서 병원과 그 뒤에 원장 사택까지 다 사서 여기에 수천 개의 정보를 둡니다. 수천 개의 정보를 달아서 여기를 트렌디한 카페로 변모시키죠. 그렇게 되면서 2019년에 카페로서는 최초로 국제 디자인상까지 수상을 해요. 그중에서도 제가 관심이 갔었던 거는 1층에서 이제 메뉴를 주문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1층에 이 계양로 맥주가 있었어요. 이 계양로 맥주가 제가 뭐 맥주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맥주를 보고 이 전면에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계양로 글자 세 글자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글자는 뭐지? 저는 이제 폰트 디자이너니까 보면서 당연히 글자에 눈이 갈 수밖에 없고 이걸 글자를 봤는데 폰트는 아니에요. 네, 폰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썼을까? 당연히 궁금해 하겠죠. 그래서, 이 글자를 누가 썼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기에 이 글자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게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양로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양로에 대해서 이제 파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맥주의 계양로, 그 글씨가 여기 보면, 요 계양로 프로젝트 여기도 보이고, 네, 여기도 보이고요. 여기 이런 데도 목간판 보이고요. 이 글씨가 이렇게 여러 군데 비슷한 글씨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씨 진짜 만들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이 빈티지하고 이 낡은 계양로의 이 낡은의 정신을 되게 꿰뚫는 듯한 이 글씨가 계양로 너무 잘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되게 눈에 익은 듯하면서도 되게 새롭고 매력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계양로 맥주 홍보 포스터거든요. 보통 우리가 맥주 광고 무대를 보통 누굴 쓰나요? 되게 잘생기고 내가 이렇게 약간 이상적인 사람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분은 실제로 계양로에서 상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천에서 오랫동안 예전에 영화관 포스터 그림을 그리셨던 분이래요. 근데 그건 역시도 다 이제 디지털 프린팅으로 바뀌면서 직업을 잃으신 거죠. 직업을 잃으셨는데 페인트를 팔고 계세요. 근데 진짜 실제로 거기에서 살고 계신 분을 이게 로컬 맥주기 때문에 그런 로컬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더 정말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로컬에 계시는 분을 모델로 사용을 한 거죠. 저는 이 부분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 글씨에 대한 히스토리를 조금 찾아보니까 역시나, 예, 여기 계양로는 로프 활용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이 계양로에서 실제로 옷간판을 작업하시고 계시는 분의 글자를, 사용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도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한 군데에서 지금 55년째, 올해 55년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제가 막 이런저런 질문들을 막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는데, 폰트에 대해서는 자기는 모른대요.
장이 잘 모르시겠죠. 콘트에 대해서 그게 뭔지 뭐잘 모르겠다. 뭘 한다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사장님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사장님에 대한 글자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그냥 편하게 나누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글자가 그냥 이렇게 계약로 안에서만 읽기 너무 아깝다. 이 멋진 글자로 계약로를 더 멋지게, 더 효과적으로 알려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로컬 타이포 브랜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포 브랜딩은 타입이랑 브랜딩의 합성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타입을 통해서, 글자를 통해서 차별화된 브랜딩 활동을 얘기를 하는데, 매력적인 로컬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되는 서체 개발로 좀 사용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서체는 특히나 활용성도 되게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 많이 사용을 하면서 새롭게 브랜드를 구축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계약물 글씨 특징을 보면 기울기가 좀 가파르죠. 이거는 지금 프로젝트 이 글씨는 원도가 아니라 요거는 계약로 폰트거든요. 사실은 이거보다 기울기가 더 가팔랐어요. 한 27도, 30도까지 막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올라갔는데 이게 기울기, 아까 말씀드렸죠. 폰트는 균질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옆에 어떤 글자가 올지 몰라. 이거 레터링이 아니잖아요. 어떤 글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옆 글자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평균값을 조금 찾아서 균등하게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찾은 값을 한 20도 정도로 기울기를 맞춰줬거든요. 저 정도 기울기도 굉장히 역동성이 충분히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글씨 자체는 목간판에 사용된, 간판에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주목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껍고 큰 붓으로 썼기 때문에 글자 자체가 되게 강한 힘이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또 주목도가 굉장히 높고요. 서체명의 타이포 브랜딩이 진짜 중요한 요소인데, 지자체 같은 경우는요, 그 지역에 되게 유명한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유명 인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은 업체명이나 아니면 뭐 브랜드명, 기업의 철학 등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 당감 아삽채 같은 경우는 창원이 우리나라 제1의 당감 생산지래요. 저는 몰랐거든요. 저는 그냥 창원 하면 공업도시 이미지가 되게 강했었어요. 그냥 대기업 많고, 그냥 공업도시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창원이 그런 공업도시 이미지를 좀 탈피하고 당감 생산지로서의 이미지를 좀 알리고 싶어서 창원 당감 아삽채가 나왔었었고요. 그리고 포천시 같은 경우는 오성과 한음채, 막걸리 채라고 나왔고요. 조선일보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조선일보 100주년 됐어. 그래서 조선 100년채 나왔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서체명의 어떤 의미를 담기도 해요. 계약로 같은 경우도 좀 많은 고민이 있었었는데, 이렇게 1883을 붙여서 재물포항이 개항된 시기를 알릴까, 뭐 이런 고민도 했었고, 계약로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인천을 붙여서 인천까지 더 인천 계약로채를 만들까, 뭐 고민을 여러 가지 했었는데, 내부에서 논의를 해본 결과, 계약로는 그냥 계약로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네이밍으로 가자라고 결정이 됐었고요. 서체 패밀리 얘기하면은 인기 얘기 많이 하죠. 가장 떠오르는 게 LMB, 그죠? 라이트 미디움 골드. 그 옆에도 위로 아래로 하면 뭐한 10종 정도씩 이렇게 패밀리 확장을 하곤 하는데, 이 계약서체 같은 경우는 그런 붉기 확장은 사실 의미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얘는 원도가 있는 아니었고, 그리고 간판용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가늘게 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쓰기, 목간판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세로쓰기, 보통 목간판 세로쓰기로 작업을 하니까요. 그리고 또 계약로 맥주에서 시작된 만큼, 계약로 맥주에서 보여지는 그 크랙 이미지, 세월을 더딥힌 버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구성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온도를 막 이제 수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논술을 했는데 사실 낭만에 부딪혔어요. 생각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5년을 하셨는데 55년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료를 모으는 거에 있어서. 근데 자료가 너무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자료가 너무 없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사장님, 혹시 그동안 되게 많이 작업을 하셨을 텐데 사진은 찍어 놓으신 거 없냐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앉아보래요. 옆에 앉았는데 피처폰을 여시는 거예요. 피처폰을 열어서 화면이 파래요. 파라고 제가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초점도 안 맞아요. 사진들이 초점도 안 맞고,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근데 사장님이 올해 나이가 86세인가 그러세요. 굉장히 많으세요. 사장님이 자기 내용 잘 찍어놓지도 않고 휴대폰에서 어떻게 빼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휴대폰이 바뀌면 또 끝인 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막하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우선은 그 원도를 일단 수집을 하지만 그걸 가지고 2350절 파생을, 최소고 2350절 파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파생에 용이한 글자들 좀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목간판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큰 종이에다 큰 붓으로 쓰고 그걸 외곽을 따고 옮기고 파고 칠하고 이 과정을 모든 글씨를 겪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너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원래는 똑같이 복원을 해놔야 되는데 그러기 어려운 환경이어서 우선은 종이에다가 좀 글씨를 써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한 개인이 동일한 개인이 쓴 글씨다 보니까 그 글자에 나타나는 그 어떤 습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라도 일단 수집을 해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그 목간판에 사용되었었던 뭐 종이에서 수집한 원도라든지 아니면 진짜 실제 목간판 원도라든지 그걸 이제 모아놓은 경우고요. 사실 여기에서 한 요거 두 배? 많아봤자 두배 정도가 글씨에 닿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글씨를 가지고 또 종이에 쓰신 어떤 필액의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획순이라든지 어떤 흘림의 그런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해서 이제 2300, 2780자를 결국에 그렸는데 2780자를 이제 상상해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제 무드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글씨가 이제 게다가 이건 또 목간판이어서 다 세로 쓰기였으니까 근데 저는 일단 범용성을 위한 가로 쓰기를 먼저 출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봤고요. 인상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한글 전체적으로 파생하기 위한 빈출자와 뼈대 글자를 또 파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요. 올해 2월부터 저희 윤디자인 웹진 타이포그래피 서울이라고 있어요. 타이포그래피 서울에 계약로 서체 개발기를 올해 2월부터 월간 연재로 제가 올렸거든요. 이게 되게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보통 신서체를 개발할 때그 개발되는 과정을 잘 노출하지 않아요. 노출해도 거의 출시 임박해서 올리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처음부터 올리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선은 원도가 있는 글씨였기 때문에 올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처음에 아이디어를 냈었던 글씨랑 최종 나오는 출시되는 글씨랑 룩이 많이 바뀐 경우들도 많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럴 일이 별로 없겠죠. 원도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얘는 이 서체의 결과물로서의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고 이거를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로컬을 대표하는 서체이니만큼 이 로컬을 우선 계속 노출하면서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약로를 좀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드디어 올해 8월 11일에 계약로 가로쓰기체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가로쓰기가 출시되었다는 거는 아까 제가 패밀리 구성 말씀드렸죠. 크랩 버전이랑 세로쓰기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콘텐츠 작업, 이미지 작업을 할 때도 이게 보시면 조금 거기는 노포가 강하다 보니까 저희 콘텐츠 팀에서 노포의 컨셉으로 또 이렇게 작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원도랑 비교를 해보면 위에가 원도고 밑에가 이제 폰트거든요. 원도가 이렇게 폰트가 되었을 때 조금 더 약간 평균값을 찾은 느낌이 드시나요? 조금 더 균질해진 느낌이 드시죠? 기울기라든지 어떤 획의 느낌을 조금 개성을 약간 좀 덜어내서 조금 더 정리된 암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한글꼴과 어울릴 수 있게 라틴 통과도 조화롭게 작업을 해야 되겠죠? 저기 보시면 저 손가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이 지금 로컬을 이끌고 있는 로컬 디자인, 로컬 문화를 이끌고 있는 그 중심에 가보면 대부분들이 MZ 세대들이 되게 많아요. 그 MZ 세대들은 취향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재미도 있어야 돼요. 그 재미없는 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들이 보는 그런 시선보다는 내가 가치 있는 일, 내가 의미 있는 일, 나의 주관적 판단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취향과 어떤 재미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이 재능,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되게 결합을 하고 싶어서 로컬로 많이 향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성을 반영한 생활과 브레인존, 그리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이 가치를 다 위해서 굉장히 저 역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일을 여기에 조금 뭔가 의미를 두려고 하면서 서체를 개발을 했었던 거고요. 네, 이런 날씨에도 와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